대구대학과 영남대학은 1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방과 후에 이 양교는 한 달씩 각 학교 훈련장을 돌아가면서 실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가장 먼저 경장 끝부터 출발하겠습니다. 75kg 이하 대구대학교는 이준영 선수, 그리고 영남대학교는 김성영 선수입니다. 이준영 선수는 2학년입니다. 180cm의 신장, 75kg입니다. 실험 10년차 스피드를 위주로 하는 실험을 하는 반다리가 주특기, 안다리가 주특기 선수입니다. 네. 자, 이어서 영남대학교 김성영 선수입니다. 팀의 주장이고요. 4학년입니다. 172cm의 신장, 78kg입니다. 실험 12년차를 맞이하고 있죠. 잡채기를 주특기라고 있고, 문창고등학교이고 문창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4학년 재학중인 선수입니다. 네, 이준영 선수와 김성영 선수의 대결. 선수 간에는 3판 2선 승제가 되겠고요. 7개 체급 가운데 4개 체급을 가져가면 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준비. 조대현 주심. 자, 최병창 감독이나 허영 감독은 이 두 선수가 모두 꼭 따줘야 돼. 네. 단체전 경기에서 잡채기! 힘이 느껴집니다. 김성영 선수의 힘이 느껴졌던 잡채기였습니다. 자, 완벽하게 들어서 그 다음에는 밀착시키고 난 이후에 정말 교과서적인 실험을 보여줬던 김성영 선수죠. 힘이 확실히 느껴졌었고요. 번쩍 들어서 잡채기 기술로 마감을 시켰던 김성영, 팀의 주장입니다. 자, 안다리를 시도했습니다만 김성영 선수의 워낙 들배지기 허리심이 강했기 때문에 네. 상대를 완벽하게 들어올리고 난 이후에 좌우 모션을 쓴 다음에 잡채기로 첫째 판을 가져가는 김성영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지금 4학년 선수답게 또 팀의 주장답게 물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김성영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민속 무대 또 실험팀에서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내년만 되면 태백급의 꽃가마를 바로 승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선수가 이 네. 홍사파의 김성영 선수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경장급에서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김성영 선수 첫 판을 아주 시원한 잡채기로 따내면서 1대 0 앞서 나가는 경장급 김성영 선수입니다. 자, 청사파의 이준영 선수, 오직 실험밖에 모르는 취미도 실험, 네. 운동도 실험, 그러니까 모르는 선수입니다만 그 상대 김성현 선수도 미용의 취미를 갖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또 미용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실험인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개그맨, 교수, 네. 교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네. 또 이런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선봉자 역할도 중요하죠. 트로트 가수도 있고요. 그렇죠. 백승일 뭐, 가수도 지금 한창 그렇죠. 물어는 지금 신진 대회에 끼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첫 판을 홍사빠 영남대학교의 김성영 선수가 잡채기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같이 낮춰야 돼, 준비. 자, 두 팀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달씩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훈련장 영남대학교에서 한 달, 네. 대구대학교에서 한 달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 연습 때는 영남대학 선수들이 조금 앞서거니 하고 있고 네. 또 경기장에 오면 경기력이 워낙 좋은 최근에 대구대학이라 해서 경기력은 또 대구대학이 조금 앞서고 있고 아, 그렇군요. 정말 막상 막하의 팀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잡채기 김성영 선수가 같은 기술을 두 차례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김성영 선수의 승리로 경장급은